7월 7일까지 마지막 희망 퇴직을 남는다 이러면서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 압박을 하는 거죠. 퇴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더 빨리 직원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? 다 합하면요 1,410만 명 정도 돼요. 이미 사실 대량 실업 사태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곳이 지금 결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적극적 대응을 해야 시민들도 부산시가 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.